술안주로 좋은 골뱅이 사왔다. 골뱅이로 할 수 있는 간단하고 맛있는 세 가지 요리 만들어봤다. 첫 번째는 골뱅이 쪽파 겉절이. 먼저 겉절이 양념은 국간장 2스푼, 멸치액젓 2스푼, 식초 2스푼, 물엿 4스푼, 설탕 1스푼, 고춧가루 3스푼 넣고 골고루 섞어줬다. 그 다음 오이 한 개는 반을 갈라서 0.3cm 두께로 어서 썰어 담고 쪽파 100g은 머리가 굵은 것은 반을 가르고 길게 2등분이나 3등분해서 담았다. 골뱅이 한 캔은 따서 절인 물은 빼주고 골뱅이는 반을 갈라서 담아줬다. 통깨 한 스푼 넣고 설렁설렁 버무렸다. 접시에 담아서 새콤달콤한 골뱅이와 알싸한 쪽파 향이 좋다. 그리고 국수를 삶아서 참기름 한 스푼 골고루 비벼 먹어도 맛있다. 두 번째는 골뱅이 오일 파스타. 통마늘 8개는 굵게 편 썰고 양파 3분의 1개는 살짝 굵게 채 썰었다. 쪽파 50g은 5cm 길이 정도로 썰고 골뱅이 한 캔은 반을 갈라서 담아줬다. 불이 끓어오르면 파스타 3인분 삶아주고 밑간으로 천일염 3분의 1스푼 넣고 잘 저어주고 풀어주면서 7분 삶아냈다. 시간되면 건져서 넓게 펴서 붙지 않게 올리브유 약간 넣고 잘 섞어줬다. 볶음팬 올려서 올리브유 10스푼 중약불로 달궈지면 마늘 넣고 볶아서 노릇해지면 썰어놓은 양파 골뱅이 넣고 볶아줬다. 후추 약간, 양파가 익으면 면수 한 국자 정도 넣고 삶은 스파게티 넣고 골고루 섞어주고 쪽파, 소금 5꼬집 넣고 골고루 볶아줬다. 올리브유 5스푼 추가. 면이 뻑뻑하면 촉촉하게 면수 추가. 간 보고 소금 기호에 맞게 넣고 잘 섞어서 접시에 담아줬다. 올리브유 살짝, 쫄깃한 골뱅이와 담백하고 깔끔한 오일 파스타는 매력있다. 세 번째는 골뱅이 버터구이. 새송이 한 개는 반을 갈라서 0.3cm로 어서 썰기. 오븐용 그릇에 담아주고 소금 한 꼬집 밑간하고 무염버터 130g 잘라서 그릇에 담고 양파 1/6 개는 작게 썰어줬다. 통마늘 6개도 작게 다져서 담고 청양고추 1개도 반을 갈라서 작게 썰고
미나리 반줌도 다져줬다. 소금 4분의 1스푼, 후추 약간 넣고 골고루 섞어서 양념버터 만들었다. 골뱅이 한 캔은 작은 것은 2등분, 큰 것은 3등분해서 담고 양념버터를 위에 골고루 발라주고 220도 오븐에 넣고 15분 정도 돌렸다. 골뱅이는 고소하고 부드럽고 식빵이나 모닝빵을 구워서 같이 곁들여 먹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다.